네,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 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 리그,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스타크래프트 리그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를 좀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즌에 이 온게임 네스타 리그에서 사용할 맵을 공모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온게임 네스타 리그 맵 공모전인데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모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자 발표는 2000년 10월 23일에 하게 되는데 www.gamemax.co.kr로 공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그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역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 리그에 쓰이는 공식 맵을 과연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점인데 역시 이 게임맥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 리그 16강 4주차 경기 두 번째 경기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와 김한철 선수의 대결인데요. 기욤 패트리 선수는 지금 1승 바로 이 박효민 선수에게 서력을 했습니다. 24강에서의 패배. 예, 그렇죠. 그리고 김한철 선수는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한철 선수는 봉준구 선수에게 패배를 했는데 이 봉준구 선수 참 최근에 눈부신데요? 예, 지금 뭐 4연승으로 봉준구 선수가 치고 달리고 있는데 네. 지금 4연승을 거두고 있는 선수는 봉준구 선수와 조금 전에 승리한 김동주 선수, 변성철 선수 세 선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자, 이 봉준구 선수의 재물이 됐던 김한철 선수가 이제 8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를 꼭 잡아야 하는 건 절박한 심정으로 경기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자, 기욤 패트리 선수와 김한철 선수 간략히 좀 선수 소개해 주시죠. 네, 기욤 패트리 선수는 뭐 그릴을 하는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고 태크로도 선수이고 하나로 통제될 수 있으면 랜덤 유저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한철 선수는 KTB 소속이고요. PKO 8강에 오른 저그 유저죠. 네. 두 선수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일단 뭐 저그 대 저그라면 뻔하고요. 이 김한철 선수에게 뭐 게임 전에 기욤 패트리 선수 좀 부담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외국인 좀 킬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철 선수가 기욤 패트리 선수 상대로 뭐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오히려 기욤 패트리 선수는 랜덤으로 했을 때가 가장 무섭다. 그렇죠. 그 외로 했을 때는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욤 패트리 선수가 물론 뭐 세 가지 종족을 가장 뭐 다 잘 쓰는 그런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저그가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들어보기 힘든 얘기입니다. 예, 프로토스가 제일 강하죠.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는 오리지널 스타크래프트 시절에는 저그 유저였어요. 예, 그 저그 유저였고. 그 오리지널 스타크래프트 아주 초창기에는 테란이 세네 뭐 이런 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아주 초창기 때 기욤 선수가 우승할 때 저그로 테란을 잡아서 우승한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욤 선수 저그도 잘 하고요. 예. 네. 자, 기욤 패트리 선수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2승으로 이 8강 진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되고요. 김한철 선수는 탈락하지 않으려면 이 경기를 꼭 잡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2조의 경기입니다. 1승을 올리고 있는 기욤 패트리 선수와 1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한철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 리그 16강 조별 리그입니다. 2조의 경기입니다. 1승 기욤 패트리, 1패 김한철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기욤 패트리 선수입니다.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게이머 중에 한 명, 기욤 패트리 선수. 캐나다에서 온 스타크래프트의 황제, 기욤 패트리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한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 선수의 외모가 일단 좀 도드라지게 대도적이군요. 예. 자, 김한철 선수의 모습 아주 앳된 모습인데 사실 나이는 많아요. 예, 아주 동안이죠. 네. 예. 김한철 선수 KTB 소속입니다. 자, 김한철 선수와 기욤 패트리, 기욤 패트리와 김한철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 정글 스토리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기욤 패트리는 흰색 저그입니다. 기욤 선수는 이 맵에서 세 번이나 플레이를 했는데 예, 항상 이 11시 지역이 걸리네요. 11시 쪽에 기욤 패트리 선수의 진영 유난히 경기를 치르다 보면 잘 걸리는 그 맵이 있죠.
자, 김한철 선수의 진영을 한번 좀 볼까요? 김한철 선수의 진영은 약 1시 방향입니다. 보라색 저그가 김한철 선수. 이 저그 대 저그전에서 그 먼저 상대 기지를 발견한다는 게 참 크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예, 김한철 선수는 지금 제대로 보내고 있죠. 자, 이 정글 스토리라는 맵에서의 어떤 그 저그 대 저그전이라면 오히려 물론 뮤탈리스크 싸움을 예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글링에 좀 더 중점을 둔 저글링에 좀 더 힘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글링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김한철 선수 오버로드를 제대로 된 위치로 날렸습니다. 반면에 기욘 패트리 선수는 엉뚱한 방향으로 오버로드를 날리고 있는데 그러나 김한철 선수의 오버로드가 도착을 할 때쯤이면 대충 김한철 선수의 위치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욘 패트리 선수가 파악을 하겠죠. 예, 분명히 파악하겠죠. 기욘 패트리 선수의 진영입니다. 두 번째 오버로드를 한시 쪽으로 날리고 있는 기욘 패트리 선수. 일단 지금 기욘 패트리 선수의 빌드는 두 번째 처리를 먼저 가겠다는 얘기 같거든요. 역시 그러네요. 네. 트윈 해처리의 기욘 패트리 선수. 이에 반해서 이 김한철 선수의 빌드는 전형적인 뮤탈리스크의 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 기욘 패트리 선수는 좀 더 저글링에 좀 힘을 둔 그런 빌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기욘 선수는 이 맵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또 플레이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 맵에서는 저글링이더라 예, 라고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기욘 패트리 선수가 참 공교롭게도 이 정글 스토리에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패배했고 예. 두 번째 경기는 승리를 했고 근데 김한철 선수 상당히 지금 독특하네요. 예, 그 트윈 해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스포닝 풀 이후에 두 번째 해처리를 지었죠. 예, 가스를 네. 굉장히 빨리 캐기 시작을 했는데 가스는 9드론 정도 가스가 되고요. 단지 이제 스포닝 풀을 이제 해처리랑 거의 동시에 진 거죠. 약간의 어떤 미네랄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특색이 있네요. 지금 이 기욘 패트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저글링 스콜즈의 승산이 좀 크다고 보여지네요. 기욤 선수가 예 레어도 빠르고요. 아 지금 아마 저 김한철 선수도 이 스퍼닝 풀이 완성되는 대로 바로 레어를 가긴 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욤 선수가 트윈 해처리를 했는데 스퍼닝 풀도 빠르고 레어도 빠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욤 선수가 지금 부족한 측면이라고는 단지 개스를 보유하고 있는 양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이외에는 모든 측면에서 기욤 선수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기욤 패트리 선수의 저글링이 출발했습니다. 김한철 선수의 진영 쪽으로 정확하게 달려가고 있는 기욤 패트리 선수의 저글링인데요. 6마리 이상입니다. 8마리 정도 됩니다. 예, 김한철 선수가 굉장히 극초반에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저글링이 숫자 꽤 많은데요. 그리고 후속 저글링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 반면 김한철 선수는 스포닝 풀 완성됐고요. 저글링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숫자가 더 적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어떤 이 저글링의 발업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 근데 다시 빼네요. 기욘 패트리 선수 그대로 밀고 올라갔다면 성과가 있었을 법도 한데. 아 기욘 선수는 지금 스파이럴 짓고 있는데요. 테크트리가 이제 자신이 빠르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예, 굳이 저글링을 소모시켜가면서 승부를 뭐 앞당기지 않아도 뮤탈리스크가 뜨는 타이밍이 내가 빠르기 때문에 뭐 중장기 가더라도 내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중장기전을 가게 되면은 이 김한철 선수가 게스를 워낙에 빨리 캤기 때문에 게스 운용은 김한철 선수가 나을 수가 있거든요. 네. 두 선수 다 저글링의 업에서는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죠. 네. 휴가 중인 것 같은 군인 셋이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이치롭습니다. 지금 발빠르게 업이 되자마자 김한철 선수가 한번 러쉬를 시도해보죠. 김한철 선수 자신이 조금 늦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 봐야죠. 네, 기욤 선수는 김한철 선수의 저글링들이 오는 걸 보고 저글링들이 오게 되면은 이 발업 저글링이 그 발업이 안 된 저글링들보다 훨씬 센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신 발업이 안 된 저글링들이 발업 저글링을 둘러싸주게 되면은 꼭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영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욤 선수. 근데 이건 지금 진영이 허물어졌고요. 예. 네.
자 맞붙는데 그 뒤를 이어서 기욤 패트리 선수의 저글링이 많죠. 예, 그렇죠. 네. 예, 미네라는 확실히 됩니다. 예, 미네라는 확실히 기욤 선수가 많죠. 서로 간에 이 뭐 기욤 선수야 안 그래도 워낙에 그 이 타이핑 러쉬, 예, 메시지 러쉬를 이렇게 자꾸 하는 이런 선수이긴 한데 김한철 선수도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날리는군요. 지금 그 두 번째 핵 처리를 먼저 간 이 기욤 패트리 선수의 빌드상으로 봤을 때 뮤탈리스크를까지 가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김한철 선수에게 불리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게스를 워낙에 일찍 했어요. 김한철 선수가 그렇다고 저글링에 비중을 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 나중에 가면은 그 빌드 오더에 따라서 오히려 게스가 아니라 미네랄이 부족해서 뮤탈리스크를 못 만드는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기욤 패트리 선수, 김한철 선수의 오버로드를 공격하다 역으로 이제는 김한철 선수가 오버로드를 공격하고 후퇴합니다. 사실 그 저그 대 저그 전에 뮤탈리스크 전에서 그 빌드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처리를 먼저 가고 가스와 스포닝을 짓는 지금 기욤 패트리 같은 빌드죠. 저런 빌드를 탔을 때에 초반에 뮤탈리스크를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거의 다 이제 저글링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저글링과 스콜지의 조합으로 많이 그렇죠. 가는 경우인데요. 예, 고압 저글링을 한다든지. 공격해 들어갔는데 김한철 선수 오버로드를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피해 꽤 있는데요. 예, 드론이 상당히 나겠죠. 네, 자 수비하러 옵니다. 후퇴하는 김한철. 이거 김한철 선수가 좋은데요 지금? 글쎄요, 지금 어떤 빌드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다소 어떤 기욤 패트리 선수의 저그 운영이 약간 미숙함이 약간 보이거든요. 김한철 선수의 뭐 모습도 돋보입니다만 기욤 패트리 선수가 뭔가 좀 평소하고는 평소 같은 그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데 오늘 김한철 선수 그 저글링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 그렇죠 보내죠. 예. 가는데 요는 기욤 패트리 선수가 지금 수비를 하고 있어요. 기욤 패트리 선수의 뮤탈리스크는 공업이 됐군요. 하지만 숫자는 공업이... 자 김한철 선수 저글링을 일단 모아서 예 김한철 선수 뮤탈리스크는 방업이 됐었죠. 뮤탈리스크로 본진을 노리네요. 저글링은 멀티를 노리고요. 아 성동격서였군요. 스포 콜로니를 공격하는 김한철 선수 스포 콜로니 깨졌습니다. 후퇴. 예, 기욤 선수 뮤탈리스크들이 수비를 다시 지상으로 저글링 공격 김한철 선수 좋은 작전입니다. 이것을 다시 수비하러 온 기욤 패트리 그러나 또다시 드론을 공략하든지 스파이어를 부셔야죠. 김한철 선수 본진을 공격합니다. 본진 다시 기욤 패트리 수비하러 오자 빼는 김한철. 아 기욤 패트리 선수 약오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이 기욤 선수가 이 랜덤 자신의 특장점인 랜덤을 안 하고 이 맵은 저가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저그를 고르니까 김한철 선수는 그게 오히려 고마웠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게릴라 전술이 좋기는 하지만은 사실 멀티 지역을 좀 어느 정도 타격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저상에서 아까 엄재영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히드라 체제로 변환을 한다면 이 정글 스토리는 좀 입구 자체가 트여 있기 때문에 네. 김한철 선수의 뮤탈 저글링으로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 지금 김한철 선수도 멀티를 하는 거죠? 네. 5시 쪽으로 재우친 6시 방향입니다. 자 김한철 선수 다시 저글링을 보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다시 스포콜린을 노리고 지상으로는 저글링의 공격입니다. 김한철 선수도 계산을 했어요. 지금 뭔가 멀티 지역에 타격을 입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잘 들어보시는데요. 김한철 선수 네 드론을 동원해서 수비하고 있는 기욤 패트리 선수 그러나 드론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 참 김한철 선수 그리고 본진 또다시 공격합니다. 뮤탈리스크 스포콜린이가 공격하자 뒤로 후퇴하는 김한철. 참 치고 빠지는 건 참 잘하네요 김한철 선수. 자 공중에서 오버로드를 사냥합니다. 오버로드 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예. 3개째입니다. 예, 김한철 선수 저 오버로드는 일부러 퍼뜨려 놓은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자신의 멀티 지역이 굉장히 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로서 어떤 시야 확보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타 싸움인데요. 네, 공중에서 기욤 패트리 선수와 예.
김한철 선수의 대규모 공격입니다. 김한철 선수는 업그레이드가 앞서 있고요. 숫자는 기억할 때 선수가 많았는데 역시 어비네요. 업그레이드가 훨씬 더 많이 돼 있던 김한철 선수 좀 유리합니다. 자, 후퇴하는 기욤 패트리. 싸우던 중간에 기욤 선수도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네. 근데 김한철 선수가 뮤탈리스크들을 좀 똘똘 잘 뭉쳐가지고 다녀서 그렇지 적은 수가 아니었었나 봐요. 아, 지금 기욤 패트리 선수의 7시, 8시 쪽 멀티 지역인데요. 예, 저기 있는 기욤 선수가 막아내기 힘... 아, 김한철 선수 못 보고 지나가나요? 저글링의 이동, 이것은 멀티 지역을 나가는 멀티 거죠? 멀티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김한철 선수의 멀티를 노리는 거죠? 김한철 선수 아마 그것을 수비하기 위해서 뮤탈리스크를 뺀 듯합니다. 자, 기욤 패트리 선수 5시 쪽에 멀티를 향해서 진격, 중간에서 저글링이 수비를 합니다. 뮤탈리스크 빨리 날아와야죠. 김한철 선수가 지금 본진, 그 본진이 아니라 이 저 멀티 쪽에는 성급 콜론이는 없기 때문에 예, 타격을 안 볼 수가 거의 없거든요. 네. 자, 스포 콜론이 공격하고 있는데 스포 콜론이 하나 정도는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기욤 선수 저글링 계속 보내죠. 아, 도로 빼네요. 예. 왜냐면 그 타이밍에 김한철 선수가 또 기욤 패트리 선수의 멀티를 공격했었어요. 어, 뭐죠, 저건? 아, 이거 잘못 찍은 네. 거 맞죠? 예, 예, 실수였죠. 기욤 패트리 선수가 잘못 클릭을 했네요. 어택과 위치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수를 했던 듯합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의 저글링이 또다시 내달리는데요. 일단 뮤탈리스크 면에서는 김한철 선수가 좀 승기를 잡았네요. 기욤 패트리 공격력과 방어력 모두 일식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한철 선수의 멀티인데요. 5시 쪽 수비 유닛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자 공격해 들어갑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의 저글링 수비하지 못하고 있는 김한철 선수. 아, 해처리를 강제 어떻게 시킨 것 같은데요. 네. 선수. 자, 해처리 위험한데요. 예, 그러면서 이 뮤탈리스크로 김한철 선수의 본진 쪽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다 안 보이다 보이다 안 보이다 해주니까 김한철 선수 뮤탈리스크들이 저 지역을 수비하러 날아가기가 까다로워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아, 네. 지금 아주 어렵게 막았거든요. 기욤 패트리 선수 그리고 자원이 아주 많은 중앙 지역에 멀티를 시도합니다. 이곳은 이 정글 스토리에서 멀티를 하기보다 지켜내기가 더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요. 야, 진짜 기욤 선수 이래저래 좀 위기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보이곤 하는데 참 운영을 굉장히 절묘하게 해주네요. 진짜 오히려 기욤 선수가 지금 멀티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지금 늘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김한철 선수는 어떤 결단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 뮤탈리스크 훨씬 앞서거든요. 지금 김한철 선수. 자, 공중에서 뮤탈리스크가 공격을 하러 옵니다. 그것을 견제하면서 중앙 지역의 멀티를 공격하고 있는 김한철 선수. 일단 중앙의 멀티는 저지했습니다. 네, 김한철 선수 만약에 깨졌네요. 해처리. 김한철 선수 이제 여기서 시간이 더 벌어지면 자원 차이를 감당 못하게 되거든요. 아까 그냥 왔다가 돌아갔던 그 멀티죠. 그새 이렇게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 그곳에 또 뮤탈리스크를 집결시키고 있는 기욤 패트리. 한타 싸움에서 이겼을 때 어느 정도의 결정타를 좀 줬어야죠. 지금 병력에서는 김한철 선수가 다소 유리하긴 하지만은 지금 오히려 자원에서는 기욤 패트리 선수가 앞서 나가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김한철 선수는 해처리가 둘밖에 안 되지만 결국 어떤 결단을 내리네요. 네, 예. 본진 공격해 들어갑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의 본진을 공격하고 있는 김한철. 수비하로는 기욤 패트리 선수. 그러나 공중에서 뮤탈리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후속 부대가 옵니다. 자, 공중에서의 대규모 공중전 뮤탈리스와 스컬즈의 조합입니다. 역시 양승 병력의 우세죠. 네, 기욤 예, 패트리 선수가 뒤로 물러섭니다. 자, 그러면 본진 깨졌다고 봐야죠. 아쿠타 김한철 선수가 기욤 패트리 선수의 본진을 공격합니다. 아주 결정을 잘한 거예요. 계속 기욤 선수가 오히려 공격을 가버리는군요. 네, 본진을 공격해 들어가는 기욤 패트리. 이것은 기욤 패트리 선수의 선택이죠. 중간 지점에서 저글링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 김한철 선수. 글쎄요, 김한철 선수 저 본진 자체 내 방어 병력으로는 막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나요? 지금 저글링 숫자가 꽤 많긴 합니다. 일단 저거를 잡고 다시 출발을 하겠죠.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가는 위치가 달라지나요?
만약에 김한철 선수 지금 기언 패트리 선수의 본진의 건물들을 좀 파괴를 시킨다면은 그렇죠. 자신의 예. 승기를 잡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기엄 선수는 자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저 뭐 콜로니들 몇 개 만들어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예, 기엄 선수의 기엄 드론이 선수. 예,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저희가. 네, 자 역시 드론을 뺍니다. 공중에서 비탈리스트 수비 옵니다. 김한철 선수 경력면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죠. 김한철 선수 경기 운영 괜찮습니다. 자 미네랄 멀티 지역을 깨기 직전입니다. 김한철 선수 기업해준 선수의 미네랄 멀티 지역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한철 선수 저글링을 보내는데요. 이야 이거 그리고 예. 본진으로 들어섭니다. 뮤탈리스크 예 업그레이드 상황이 좋은 뮤탈리스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 뭐 콜론이 4개나 있었는데 뭐 그냥 금방 파괴시켜버리죠. 기엄 선수 기엄 선수의 본진이 깨질 듯합니다. 네 GG 기엄 패트리 버티지 못하고 GG를 선언합니다. 김한철 선수가 대열을 낳습니다. 기엄 패트리 선수를 꺾고 기엄과 김한철 모두 1승 1패로 균형을 맞춥니다. 네, 김한철 선수 이번 프리챔의 온게임네 스타리그에 들어서 가장 잘 싸운 경기 아니었나 싶어요. 네, 굉장히 잘했어요. 네, 자 경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속된 말로 김한철 선수의 게릴라전에 기욤 패트리 선수가 녹아났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 중간 중간에 어떤 뭐 서로 이제 장난치는 말투를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김한철 선수 게임 전부터 이 기욤 패트리 선수에 대해서 랜덤이 아닌 저거를 선택했을 때부터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뭐 쉽게 기욤 패트리 선수의 명성에 주눅들지 않는군요, 김한철 선수. 그러니까 이 기욤 선수는 이 그 외국인 선수들 고수들의 이제 경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원 중심적인 경향이 참 많을 때가 많아요. 네. 초반부터 아주 도박적으로 일꾼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든지, 뭐 기욤 선수 어떻게든지 뭐 계속 버텨 나가면서 자원만 많이 확보하면 후반 가면 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플레이를 한 모양인데. 김한철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보는 하는 저그와도 저그 대 저그를 많이 해본 거죠. 네. 그런 식의 저그를 잡는 방법을 김한철 선수가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 딱 병력으로 압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차례차례 그 순회 공연이죠. 쓸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김한철 선수가.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김한철 선수가 사실 24강에서 16강 올라올 때 또 16강에서 8강으로 또 향할 때 참 위태위태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희망을 갖게 되는군요. 그러네요. 그리고 기욤 패트리 선수가 지난 대회 투니버스 스타리그의 우승자인데 지난 대회 같은 카리스마를 이번 대회 들어선 좀 채로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기욤 선수도 그래요. 뭐 지난 대회 때도 기욤 선수 16강에서 8강 올라갈 때 8강에서 4강 올라갈 때 3승으로 올라간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뭐 좋습니다. 그 2조는 이렇게 해서 참 재미있는 양상이 네. 있어요. 지금 현재 봉준구 선수가 2승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렇죠. 예. 기욤 패트리 선수와 김한철 선수가 1승 1패인데 김한철 선수가 사실 승자승에서 앞서서 2위를 달리고 네. 있고 기욤 패트리 선수가 3위, 박효민 선수가 2패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만약 기욤 패트리 선수가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었다면 기욤 패트리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8강 진출이 거의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좀 네. 지금 2조가 1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뭐 2패를 기록하고 있는 박효민 선수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고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기욤 패트리 선수와 김한철 선수도 안심할 수 없고 심지어 봉준구 선수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미국 속에 빠진 2조의 상황이 됐습니다. 자, 16강 4주차 첫날 경기입니다. 월요일 경기를 함께 이렇게 두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1조와 2조의 경기. 1조에서는 김동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 2조의 경기에서는 기욤 패트리 선수와 김한철 선수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리챔의 온게임 내 스타리그 16강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더욱더 멋진 경기가 펼쳐지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곳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월화 수요일에는 온게임넷을 통해서 밤 11시에 방송이 됩니다. 수목 금요일에는 투니버스를 통해서 밤 10시에 방송이 되고 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VOD로 이 경기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www.ongamenet.com을 통해서 여러분 리얼 플레이어로 다시 한번 방송을 지켜보실 수 있고요. 또 www.game.freechel.com을 통해서 미디어 플레이어로 다시 한번 이 경기를 지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낮 1시부터는 서울 삼성동에 있는 메가 웹스테이션에서 코엑스몰 지하에 있습니다. 공개 중계 방송이 있습니다. 방학 때도 아니고 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그 많은 분들이 심지어 휴가 나온 군인들까지 예,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서 계속해서 이프리첼의 온김내 스타리그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도 더욱더 많이 만들 것을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3조와 4조 경기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3조의 강동영 선수와 박현준 선수. 참 이 절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끼리 맞붙는 빅게임입니다. 그리고 김동수 선수와 신성철 선수. 이 두 선수의 경기는 볼만하죠? 그렇죠. 네. 내일 있을 경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리그 16강 경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our times out of five, Jungle Sterling. Sterling man. He's Sterling player. 기영 선수가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자, 뭐, 내가 이길 것 같다. You said you wouldn't match us when I eat. Nope. What's that?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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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첫 게임이에요? 예, 처음을 하는 거예요. 연습도 안 해보고? 한 게임도 안 해봤어요. 오늘 지겠네. 너무 아쉽다. 지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싫어요. 싫어요. 진짜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초반 하실 딱 했는데 그걸 조금 다르죠. 그런데도 나보다 진짜였던 거 알죠? 24강에서 파주의